좋아요 호우! 눌러줘 안녕하세요. 무용동작 치료사 김미영입니다. 할 수 있어 노래는 리듬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짝짝짝 맞는 리듬이 정말 결속력을 주고 또 마음에 신뢰감도 쌓고 그런 수용감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이미 리듬을 경험한 적들이 있어요. 우리가 붉은 악마 응원할 때 빰빰빰빰빰 이게 있었죠. 이런 것처럼 리듬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 노래를 엄마랑 꼭 같이 춤춰보기를 추천드려요. 이렇게 동작이 짝짝짝짝 나올 때 아이랑 마주보고 했으면 좋겠어요. 아마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뛰고 싶지 않은데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꼭 같이 서서 엄마가 같이 뛰지 않으셔도 돼요. 엄마는 앉아서 팔만 해주셔도 되고 아이는 일어나서 같이 뛰면서 하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미러링 과정이거든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정말 자기의 신뢰감과 또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.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한 명씩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엄마가 오른쪽을 하면 너는 왼쪽을 해봐. 아니면 엄마가 왼쪽을 먼저 할게 너가 오른쪽을 해봐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조절될 때 아마 사회에 나가서 또래 관계에서 어떤 조절을 해야 할 때 이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동작의 공유를 통해서 아이랑 엄마가 함께 공감대를 더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춤추는 엄마가 되어주세요.